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저희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고요. 네이버 밴드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시세 같은 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수산물을 공동 구매를 하고 싶은데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 구매 한계가. 그래서 밴드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밴드를 만든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제가 문자로 예약을 받고 있잖아요. 전화를 많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제가 작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제가 가끔 실수해서 주문권들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하려면 어떤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네이버 밴드고요. 여기서 예약을 하시든지 어떤 문의사항이 있거나 뭐 어떤 피드백, 안 좋은 뭐 컴플레인 같은 경우가 있으면 솔직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답장을 하고 내역을 보면서 예약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다시는 이제 깜빡해서 못 보내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밴드는 본격적으로 방어 처리 끝나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냐? 제가 수산물 시세 같은 것도 정보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구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이버에서 공동구매하거나 다른 물건 수산물을 팔 때 밴드 가족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밴드 가격은 저희가 그 오프라인에서 소매 가격으로 파는 거랑 이제 인터넷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판매하고 있는 그 금액이랑은 조금 더 낮을 예정입니다. 가족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고요. 자, 밑에 있는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보일 겁니다. 글로 들어가셔가지고 밴드 가입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는 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은 이제 뿔소라 회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잖아요. 뿔소라 회는 사실 택배를 보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원물 상태로 거의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이 구이나 찜을 해 드시긴 하는데 뿔소라 회를 드시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 제가 초신선 은갈치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뿔소라의 폐로 먹을 수 있는 그 부위만 저희가 손질해서 스킨 진공 포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택배를 발송하면 어떨까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연산 뱅에돔이라든지 돌돔, 그 다음에 뭐 강담돔 같은 고급 어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만나보실 수 없는 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뭐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그 필렛을 떠서 진공포장 상태로 택배를 보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처럼 다양한 수산물들을 네이버 밴드 가족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밴드에 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 파닥파닥 태양수산 유튜브 채널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